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136개 국가가 디지털세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고 현지 시간 8일 발표했습니다. 디지털세는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 발생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초과 이익 배분 비율 25%, 글로벌 최저 한세율 15% 등을 내용으로 담았습니다. 이 조치에 따라 대형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한 과세 관행이 전면적으로 바뀌면서 이들 기업이 세금이 없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해외 조세 회피처의 수익을 감춰온 관행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대상은 연간 연결 매출액이 200억 유로, 이익률이 10% 이상인 대기업으로 국내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업계는 국내에서 내던 법인세 일부를 해외 국가에 내는 것인 만큼 기업이 받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새로운 형태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납세 협력 비용이 늘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. 디지털세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.